지난 시간에 내가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거 들었네요. 그래서 나는 배고픕니다 하고 싶으면 I'm hungry. I'm hungry. Hungry. 그래서 I는 뭐의 줄임말이고 I am. 그렇죠. I am. 그다음에 I는 나는 이란 뜻이고 얘는 무슨 동사가 동사 뜻은 이다 있다. 이다와 있다라는 뜻이 있다. 이 촉촉이네. Hungry의 뜻은 배고프다. 배고프다. 아, 아니죠. 배고프다가 아니고 무슨 뜻이죠? 배고픈. 배고픈답니까? 배고픈이라 뜻이 배고픈. 네, 배고픈 사람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 배고픈 고양이. 어떤 고양이? 배고픈 고양이. 배고픈은 무슨 시죠? 어떤 시. 어떤 시죠? 오케이.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건 나는 배고픈. 야, 나는 배고프다. 야. 배고프다. 배고프다. 그러면 어떤 을 뭐로 만들어줘야 돼? 하다시. 그렇죠. 하다시. 어떻다로 만들어줘야 되겠지? 그걸 누가 하는 거지? 비동사. 그렇죠. 얘가 하는 거죠. 나는 배고파요. 그래서 뭐 상대방한테 너는 배고프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돼요? Are you hungry? 그렇죠. Are you hungry? 물어보면 되고 are는? 비동사. 비동사인데 누구랑 같이 쓰는 거야? You. You의 뜻은? 너는 네가 뭐 뜻이죠? 어? Are you? 하니까 묻는 느낌 들어? 묻지 않는 느낌 들어? 묻는 느낌이 막 들죠, 그쵸? 그래서 Are you hungry? 그러니까 너는 배고프니? 라고 묻는 거네요. I'm hungry. 네, 그랬더니 I'm hungry. 배가 고프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오케이, 나도 배가 고파. I am hungry too. I'm hungry too. I'm hungry too. 오케이, too의 뜻은? 이다야? 있다야? 그렇다야? 나도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뜻이죠.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다 똑같은 뜻이죠. 나도 배가 고파. I'm hungry too. I'm hungry too. 그러니까 I'm hungry too. 네, 그래서 난 피곤해. I am tired. I'm tired. I'm tired. 네, 그럼 tired의 뜻은 피곤한. 피곤한. 어떤 사람들? 피곤한 사람. 피곤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시예요? 어떤 시. 그렇죠. 어떤 시죠. 그 때문에 이렇게 합쳐지면 무슨 뜻이 됐다. 피곤하다. 나는 피곤하다. 그렇죠? 그럼 너는 피곤하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You are tired. 그렇지. 하나를 갈 수 있을까? 둘 안에 You are tired. 그렇지? 그러면 그녀는 피곤하다 하고 싶으면 She is tired. 와우. 툭툭 박사네. She is tired. 그럼 이거는 될까? 그녀는 피곤하니? 하고 싶습니다. She are you? 자, 아까 전에 너는 피곤하다 도 했었고 너는 피곤하니? 하는 것도 배워봤는 것 같은데 넌 피곤하니? 하고 싶으면 물어보면 되지? Are you tired? 그렇지. Are you tired? 하면 이렇게 무릎을 붙일 수 있지, 그렇지? 그러면 그녀가 피곤하다가 she is tired면 그녀는 피곤하니? 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될까? Are she tired? is she tired?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She tired? 네, 피곤합니까? 묻는 겁니다. 오케이. I'm tired.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사람도 같이 피곤한가 봐. I am tired too. I'm tired too. I'm tired too. 그래서 too의 뜻은 나란 말은 여기서 하는 거고요. 또한 역시 또 뭐 마찬가지로 이런 뜻이 아니죠. 전부 다 같은 뜻이죠. 나도 마찬가지로 피곤해. I'm tired too. 나 또한 피곤해. I'm tired too. 나 역시 피곤해. I'm tired too. I'm tired too. 오케이. 그럼 또 I am sleepy. I'm sleepy.
How abou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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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습니다. I'm sleepy. How about you? 뭐라고요? Okay, how about you?는 너는 어떤니?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사실은 Are you sleepy? 라고 묻는 거하고 똑같아요. Okay, 그러니까 I'm sleepy. Are you sleepy? 해도 되고 I'm sleepy. How about you? 하는 것도 전부 다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졸린지 물어보는 거니까. I'm sleepy. How about you? 네, 그랬더니 I'm not sleepy. I'm not sleepy. 네, 그래서 이번에는 나는 졸리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뭐라 그랬어요? 졸리다? 난 졸리다는 뭐예요? I'm sleepy. 근데 not이 들어가니까 졸리지 않다라는 거죠. I'm not sleepy. 네, 잘했어요. 그 다음에 단독하기도 봐야 되는 거거든요. 맛이 뭐지? 네. 보여줬어. 오케이. 그래서 아픈이 뭐였더라? 아픈. 아픈 sick. 그렇죠. 아픈 s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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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다음에 목마른 건 뭐였어? Thirsty. 그렇죠. Thirsty. 지금 시험 치면 안 돼요. 오케이. 그다음에 아니다 하고 싶을 땐? Not. 오케이. 또한. 아니다. 너무나 뜻도 있고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하는 뜻도 있는 건 뭐였어요? Two. 오케이. 다음에 너는 어떤니? How about you니까 뭐뭐는 어떤니 하고 싶으면 어떤니 아니다. 오케이. 시험 치고 밴드 진행하세요. 어떤니 아니다.